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킨더가든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레슨 플랜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2주차 레슨 플랜이고요. 킨더가든 대상으로 한 수업 준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침 8시에 모닝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닝 미팅 때는 학생들이 크롬북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서 수업에 교실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8시에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수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학생들은 사실 아침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저는 학교 어텐던스, 그러니까 출석을 부르고요. 학생들이 아침을 먹으면서 먹고 치우고 난 후에는 트레이싱 폴더라고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폴더에다가 이렇게 A4 용지가 들어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자기 이름이나 숫자 쓰는 거 그리고 점 찍고 선 쓰는 거 그런 걸 이제 모양 맞추는 거 그런 걸 이제 화이트보드처럼 이렇게 이런 그 와이 그 엑스포 마커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ite tribal is 보도 그 마커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화장실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룹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서 정식적으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정식적으로 수업이 시작이 되면 다 같이 헬로송을 부르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지켜야 될 예절들 네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걸 바로 classroom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classroom expectation에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커뮤니티 서클이 헬로송이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서클 동안에 투데이 데이트 오늘 날짜가 무슨 날짜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그다음 자 학생들이 어떤 느낌인지 나는 오늘 뭐 블루존이야 왜냐면 아침에 형아랑 싸웠어. 나는 오늘 그린존이야 왜냐면 나는 엄마가 아침에 맛있는 팬케이크를 해줬어.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느낌이 어떤지 이렇게 쉐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석적으로 수업이 들어가는 거죠. 정석적으로 수업이 들어가면 그 날에 배울 목표에 대해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파벳 송을 부릅니다. 뭐 알파벳 송이라는 거는 A is for apple, A, apple 뭐 이런 알파벳 송이고요. 이거는 킨더가든을 대상으로 한 레슨 플랜이기 때문에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간단하고 재미있는 수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G를 배우는 주이기 때문에 G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죠. 알파벳 G에 대해서 어떤 노래가 재생이 되든지 G, 레터 G에 대한 노래, 그리고 G에 대한 책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미있는 아트 크래프트 시간이 있는데 크래프트 시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글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미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G는 건볼볼, G is 볼 건볼볼, 건볼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몰 그룹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아트가 있기 때문에 미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스몰 그룹이 없는데요. 보통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스몰 그룹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스몰 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의 영어 레벨에 맞게 네 그룹 으로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엘레펀트 그룹, 뭐 카우 그룹, 디얼 그룹, 토끼 그룹 해가지고 엘레펀이 더 무거울수록 더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스몰 그룹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리딩 얼 라우드라고 해서 이 주는 헬스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책을 같이 읽고 워크시트도 같이 풀고 활동도 건강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음식을 몸에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리세스와 런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그한 주에 뭐 학습 목표 한 개, 이 주에는 크기 비교하는 거, 한 자리 숫자 크기 비교하는 거이기 때문에 크기 비교하는 거에 대한 학습 목표 나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워크시트를 하고 워크시트 하기 전에 이렇게 학생들의 수업 참여할 수 있게 화이트보드 앞에 나와서 숫자 비교하는 활동을 같이 몸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수업 끝나기 전에 익스플로레이션에서 같이 놀이 시간 있고 이렇게 수업이 팩업하면서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